천천히 이제 10세트로 2세트 들어갈 건데 처음에는 이제 저 밀고요. 이번에는 그냥 품으로 밀고 다음에는 저를 메고 저기까지 걸어가는 그런 컨디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이 내가 끊는 거 아니야?
빨리 들어. 하고 쓰러져 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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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9, 10 한참 멀었어 임마. 숨 쉬어. 안 죽어 숨 쉬어. 다리 쭉 뻗고 손 머리 위로. 그렇지. 수고했다. 잘했어. 아무도 못해 이렇게. 좀만 있다가 물 좀 마시고. 알았지. 알았어. 지금 보시면 땅에 보시면 지금 레더도 있고요. 레더 끝에 이제 해프볼이 있어요. 지금 이 옆선에서는 이제 다리를 계속 페달링 굴리는 이제 하체 훈련을 많이 할 건데, 첫 번째 컨디셔닝 같은 경우에는, 너 가까이 와. 형, 잘생긴 얼굴 보여주고 싶어. 이제 대개는 전신 근력과 하체의 비중을 많이 두는데, 이번에는 하체 기준으로 하체의 비중을 많이 두고요. 그 다음에 그 하체 중에서도 이제 하중. 하중의 컨트롤을 맡고 있는 발목과 종아리 근을 저희가 좀 단련시킬 거예요. 이 해프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하실 때, 여러분들 하실 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균형을 맞추시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온 전신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해프볼의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바닥을 볼게요. 땅바닥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기 때문에 발목이 이리저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정된 상태죠.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무릎, 골반, 어깨, 하여튼 상체, 발목을 제외한 우리 전신 모두 자체가 이제 밸런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해프볼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발목부터 시작해요. 상체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발목이 이리저리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발목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 있을 때 가만히 있는데, 지금 발목 보여주세요. 발목을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 발목 자체가 움직이면서 제 전신의 컨트롤이 돼야 돼. 균형을 맞춰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발목은 고정시켜놓고 상체로 움직인다. 그럼 발목 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목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해프볼에 올라왔을 때는 발목이 계속 왔다 갔다 앞뒤 좌우로 움직이면서, 상체 보여주세요. 상체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야 돼요. 어디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발목에서. 현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페달링을 굴리는 해프 구간 와서 이제 1, 2, 3, 4가 틀려지겠죠. 뭐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 골라서 잔발로 온 다음에 왼발을 올릴 때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빨리 발목을 움직이면서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반대발도 컨트롤. 이때 10초, 10초예요. 굉장히 쉬워 보이게, 여기서 다 쉬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이미 잔발 그리고 페달링 때문에 하체 부분이 굉장한 스트레스 받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발목 컨트롤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발목 컨트롤 하잖아요. 발바닥이 엄청 아프실 거예요. 해보세요.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호흡을 잡을 수 있지만 하체는 계속 괴로워진다. 특히나 어디? 발목과 종아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단련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려가지고 이거는 그게 아니야? 살짝 계속해. 살짝 계속해. 뒤로 안 밀리겠어. 빨리 좀 돌려야 돼. 이리로 빨리 가.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추고. 괜찮아, 그렇지. 자세 낮추고. 빨리.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발목만. 한번 흔들어. 둘, 셋, 넷. 발목. 넷, 다섯. 괜찮아, 일곱. 여덟, 괜찮아. 아홉, 열, 반대 빨리. 한번만 움직여야 돼. 잠깐만, 둘, 셋, 힘들어, 괜찮아. 셋, 넷. 자, 발목 계속 움직여. 다섯, 여섯, 발목 움직여야 되겠어. 일곱, 여덟, 상체 아니야. 발목 움직여. 일곱, 여덟, 좋아. 아홉, 발목 계속 흔들어줘. 여덟, 발목 흔들어. 여덟, 아홉, 그렇지. 열, 열, 빨리 와. 한번. 밀어. 페달링해. 뛰는 운동이야. 자, 1번. 점핑지, 점핑지. 상체 낮추고. 점핑지. 여기서 점핑지, 빨리. 낮추고, 그렇지. 낮추고. 상체 낮춰.
무릎이 나가 먼저 나가는 거 알잖아. 무릎. 그렇지. 어. 자, 빨리 올라가. 무릎 올려, 무릎 올려, 무릎 올려, 무릎 올려, 그렇지.
굴려! 안 굴려. 굴려 빨리. 굴려. 굴려. 자, 잠깐만. 두 발. 하이니, 하이니 두 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 단 더. 더. 앞에 넘어가지 마. 다 해, 다 해, 다 해, 다 해, 다 해. 자, 빨리 올라가. 자, 지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흔들어. 아이고, 흔들어. 아이고, 흔들어. 아이고, 흔들어. 아이고,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다음. 자, 흔들어야 돼. 오, 흔들면 나는 안 되는 거 알아. 흔들면 안 돼. 지금 힘들어서 그랬는데. 7, 7, 1 하나! 자, 중에. 8, 9 지금 반대파. 빨리. 반대파. 렛츠고. 반대파. 자, 하나, 둘, 셋.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렛츠고. 자, 아. 다리, 다리 올려, 다리 올려, 무릎 올려. 아유, 뭐가 뭐. 올려, 무릎 올려, 무릎 올려, 무릎 올려. 그렇지. 무릎 올려. 아이씨. 무릎 올려, 무릎 올려, 무릎 올려. 오케이. 3발? 3발, 3발. 다리 낮춰. 다리 낮춰. 그렇지. 자세, 낮춰, 빨리. 빨리 낮춰. 엉덩이, 엉덩이 가자, 엉덩이 그래. 그래, let's go, let's go, let's go. 자. 한번 일로 와 임마. 어디가? 올라가. 자, 이제 이게 30대 나왔어. 한번 무릎 굴려. 아, 근데 진짜 안 돼. 안 되니까 한 발 무릎 굴려. 무릎 굴려! 아니 무릎 발 굴려 빨리. 발목 굴려. 집중하고 발목에만 집중해. 자, 4, 5 굴려 굴려. 5, 6, 7, 8, 9, 9, 10. 반대발 빨리 빨리 올려. 빨리 올려. 힘든 거 알아. 죽는 거 알아. 빨리. 둘, 셋, 네, 다섯, 여섯, 빨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빨리 와. 아, 진짜. 빨리, 나, 다리, 미래는 거 아니야? 이건 갑자기? 잠깐만, 다리 굴려. 올려, 빨리 무릎 올려. 빨리 무릎 올려, 무릎 굴려. 페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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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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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체, 아, 뭐, 좋아. 하체 낮춰. 팔, 팔 같이. 한번 수행해보자. 그렇지. 바로. 진짜 바로 가면 되지. 바로 가면 되지. 자, 올라가. 자, 렛츠고. 발목, 발목. 발목 건드려. 건드리죠. 형들아, 힘들잖아. 형들아, 힘들자. 씨, 야, 까먹어. 형들. 자, 4. 5, 좋아. 5. 6. 6. 자, 까먹어. 6. 7, 8, 9, 10, 반대파.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개 남았다. 아니야. 잠발, 잠발, 잠발. 아, 야, 치고. 엉덩이 낮춰야 될까?
형이 형 봐봐. 형 앉아서 하잖아. 앉아서. 그렇지. 앉아서. 앉아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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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렛츠고. 렛츠고. 바로 올라가. 마지막 세트 서버. 마지막 세트는 끝났잖아. 힘이 아니야. 바로. 너 집중해. 너 정신으로 집중하라고. 힘들면 누구보다 잘하는 거야. 오케이. 자, 5초. 자, 나 너 힘들다고 변명질을 하는 거 아니야. 집중하라는 거야. 알겠지? 네. 2, 1, 안 됐다. 우와, 오케이, 오케이. Let's go. Let's go, let's go. 4, 4, 5. 아, 흔들어. 발 흔들어. 6. 흔들어. 6. 7. 7, 8, 발 흔들어, 9, 마지막, 10, 아, 아, 어, 조리. 괜찮았어? 많이 풀어줘. 엄청나게 땡기지? 아휴. 그냥 옛날에 종아리 도려내고 싶어서 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이게 흔들리는 게 안 돼요. 그냥 안 돼. 잘했어. 아이씨. 잘 풀어줘. 수고했다 누나. 고생하셨습니다. 아.